한 번에 나온 줄 알았는데 나는 안 해놨더라고. 나도 할 일이 뭐. 많아요. 뭐 할 일이 많은 사이에 오는 발사믹 소스요. 그래가지고 손님이 발사믹 소스 발사믹 기본인데 나도 그 사이에 나도 내 할 일 했어요. 뭐 나 계속 메뉴 받고서는 물 드리고 응대했어. 근데 너는 이제 도와주는 거야. 응.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많이 들진 않아. 그러니까 이왕 하는 거 나는 청소기도 돌리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저는 쉬는 시간 쉬는 날 빼서 도와주려는 마음에 나간 건데 아니 제가 실수를 좀 할 수도 있고 좀 행동이 느릴 수도 있는 건데 고마운 마음커녕 제가 오히려 혼을 나고 있으니까 되게 답답해요. 아내는 한없이 해맑아요. 고민을 얘기하면 잘 될 거야 그래서 본의 아니게 잔소리도 하게 되고 얘기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. 나는 무페이로 지금 여보를 도와주는데 감사한 느낌이 난 전혀 못 받았어. 여보를 위해서 내 시간을 빼서 도와주는 건데 내 할 일이 얼마나 나한테 시급 얘기하지 말고 지금 시급줄 형편이 안 되는데 맨날 시급줄이랑 놀고 싶고 할 거 야무지게 야무지게 난 잘해. 여보가 야무지게 해야 돼. 야무지게 잘하지. 청소기 아까 그게 돌린 거냐? 청소기도 내가 와서 돌리지. 야, 여기서 돌리는 사람 없잖아. 아, 돌려. 아, 정말. 사서운 거부터 하려면 제대로 이 청소 제대로 하든가. 그럼 제대로 한 걸 보여줘. 보여주고 말을 해.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보여주고 얘기해. 아, 그러면 나오지 마. 왜 자꾸 나와가지고 나한테 막 이래라 저래라야. 내가 도와주러 나왔으면서 그런 얘기를 들어와야 돼? 맞아, 화나. 왜 그렇게 너는 짜증을 내냐 그렇게. 짜증은 여보가 낸 거야. 여보가 먼저 냈어. 나도 화가 난 거지. 그러니까 나오지 마. 보람이 없네. 도와준 보람이. 나온 아이고. 보람이었어. 할 말 안 할 말 있지. 나오지 말라는 말은 이혼의 이런 이 말이랑 저는 딱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 순간에만 욱해가지고 나오지 마 가끔 그러는데 그 말 말고 다른 말 했으면 좋겠어요. 뭐 가게가 뭐 돈이라도 엄청 많이 벌어다 주면은 싸우면서 하겠는데 솔직히 그런 상태가 아니거든요. 그런 상황에서 싸움까지 하고 싶진 않아요. 가게가 되게 스트레스. 싸우게 되니까 나오지 않는 게 좋겠다. 이렇게 얘기한 거죠. 하이. 뭐 하는 거야 그게. 하이. 뭐 하는 거야 그게. 근데 방금 화내지 않았냐? 응? 방금 화냈지 않았냐? 짜증내고. 잘 도와줄게. 아니야, 나오지 마. 그러니까 이제까지 도와준 건 고맙고 앞으로는 도와주지 마. 됐어. 치워. 아, 치울게. 나도. 좀 이따 치울게. 먼저 가, 집에 빨리. 아, 집에 가, 빨리 집에.